유독 맞는 우리 그러니까 공동강신설 같이 발견된 문제거든요. 저 의아하다 보니 제가 봉사 팔 때 제 잡았어요. 솔직히 말씀 신납니다. 봉사 어떻게 팔면 제가 잡습니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어에 보면 참 천운이죠. 됐으나 우리 같이 연구해가지고 밝혀서 여기는 주인이 없습니다. 왜냐 지금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죠? 예, 지금 하고 있는 주인이거든요. 누구든지 오시면 같이 오면 같은 학생이 되는 거예요. 선생 없습니다. 그래 제가 제한테 어떤 사람들 모르고 처음 사람들은 아 저보고 선생님들 아 그러지 말고 내가 선생은 뭐 자기 수도 없는데 무슨 선생이냐고 아니라고 나도 뭐 나도 지금 알길을 찾아가는데 진짜 참 힘듭니다. 제가 마음 한번 잘못 못 보면 바로 청결할 때 떨어지려요. 공부 딴 데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딴 데로 안 떨어지고 소시 가려면 딴 거 없어요. 예, 배꼽 잡고 무의와 공살림을 생활해도 예, 마찬가지로 그렇게만 무의약법만 쓰면은 끝까지 안 가겠나 싶은데 식자오한이라고 조금 알게 되면은 공부 좀 더 빨리 되려고 말입니다. 그다 되고 참 훈수를 해요. 저도 해봤거든요. 하니까 오히려 방해되더라고. 그래서 그만 아는 거 필요 없습니다. 그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무식 관계 없고 남녀 관계 없고 딴 데 공부는 나이 많으면 안 됩니다. 여기 70, 80 되는 노인들도요. 여기 전이 있어요. 양기가 없는 사람 양기가 살아나요. 전이 살아나 이게 공부 바탕이 전이거든요. 전이어서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전을 교화시키는 거 연장하기 시키는 거 배고 자고 소리 지르는 게 이게 하는 건데 전이 없는 사람 전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터 살아난 뒤에 공부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뭐 이게 아 그렇다면 그럼 됐다. 그러면 이게 대중생이 있다 이거죠. 자 한번 해봅시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번에 이제 40분 이제 내일 40분 밖에 없으니까 예 합시다. 어어어아아아홈홈홈홈채채채홈홈홈니니니함함함니니니야야야야야 이제 갑시다. 아, 제가 선생하니까 딸 하고 합시다. 예, 이거 딱 하고 바로 그때 할 겁니다. 아멘.
주야 너와 홍철 주야 노래 헌니야 너와 홍철 주야 노래 헌니야 너와 홍철 주야 노래 헌니야 너와 참 주문을 읽으니까 예, 저도 참 그 저 처당 가문을 배운 저도 좀 예, 그 육아 출신에 마찬가지거든요. 예, 살 정서적으로 안 맞았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글은 예, 여기에 같이 그 공부하면 여러 수 있지만은 공부하는 사람 한 20명이 예, 한 20명이 한 6개월 동안 그때에 카나다를 나간 일이 생겼어요. 카나다를 나가야 돼요. 카나다 인디안들 공부를 시켜달라고 피니컬 단체에서 그 여명 선교회에서 온 겁니다. 요새 온 겁니다. 그때 신교수 같이 갔었습니다. 그 최재비 왕복 그 비행기 그것도 다 끊어보냈습니다. 그래서 간 겁니다. 저하고 집사람하고 신교수와 갔었죠. 갔었는데 예 기존에서는 글 가지고는 이거는 이 글을 쓰니까 기독교에 걸리고 저 글을 쓰니까 불교에 걸리고 여기 쓰니까 딴 데 걸리고 종교단체에 좋은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한 6개월 동안을 저 집에서 우리가 실험을 해서 한 20명 우리가 만든 글입니다. 근데 내놓은 거 없어요. 소다치로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다 해봤어요. 이것도 해보고. 근데 사실은 저는 그 하기 전에 아마 옛날부터 남한이타불도 수탁이 읽어봤고, 예. 오마니 밤양도 읽어봤고, 다 해봤습니다. 시천주도 읽어봤고, 태어주도 읽어봤고, 해본 거 없어요. 읽어봤고, 읽어보면은, 왜 보면 같은 것 같은데? 왜 보면 또 세부대가 또 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어느 주문을 써도, 어느 글을 써도, 이것이 저거 걸리고, 저것이 이거 걸리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만들자.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실험해서, 그때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때 이제 처음 우리 실험한 게 카나다지 그지 예 열석장이라고 다른 데서 카나다 갔다 시켰는데 그 사람들 정상 근무하고 퇴근해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그렇게 저녁 먹고 바로 공부했으니까 하루 먼저 드셔 두 시간 그지 두세 시간 했습니다 그런데 4일 동안 한 사람은 여기 그 저 책들인데 그걸 보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이제 그 영어로 해가지고 체크를 했습니다. 전부 다 사실이거든요. 보는 사실입니다. 했는데 4일 동안 한 사람들은 거의 보냈다 안 왔어요. 가도 원주민들인데 고모 성적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성적이. 그리고 아 이거 됐구나. 그 처음 써본 게거든요. 그 여명 성적이 기독교 단체에서 예 사바하는 데 가면 큰일 나요. 그 사람들은요. 사파 그 불교 주명이잖아요. 그니 왜 됩니까? 이 공부는 종교, 인종, 남녀 모든 걸 초월해야지, 그죠? 병이 걸린다는 건 그건 대중성이 없지, 안 되죠. 그리고 또 이화홍이 다 근본정신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참, 그때 어떤 이리세 사는 계기가 돼야 이렇게 연구를 해서 만들어냅니다. 자, 진짜 참 죽을 고생하고 그때 만든 것이 이것입니다. 만들어가지고 가다 가서 했는데, 예, 아주 참 놀랄 정도로 그 가다 사람은 21명이 전부 영어로 말합니다. 이런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한 대도 없어요. 그대로네, 여기는요. 할 필요도 없고. 아니, 내가 선생이 아닌데, 나도 밝혀라 그런 사람인데, 내가 왜 거짓말입니까? 네. 내가 선언제라면 내가 수경제 받아 보이죠. 어, 내 동생하면 내가 하는 판인데. 그건 아닙니다. 목적은 뭐냐? 밝혀야 되거든요.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한 것인데, 예.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한국 와가지고는 이걸 썼어요. 썼지만은, 그 앞에서 보다가 효과가 낫더라니까요. 그 저는 딴 거 아니래요. 제가 저 여기 원회장님 계시지만 저 얘기해서 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손을 찔러가지고 이완역이 숨골이죠. 이완역이요. 예예. 천공이라고 해야 돼요. 여기 바람내고 일단 바람내야 되니까 기운 가는 거 말하지 말고 뭐 기운 가는 게 의미 기간이 어쩌니 뭐 하지 말고 바람을 거기도 확 내버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정문이십니다. 아비막 정중앙. 이거 바로 확 내라는 거야. 석가모니 여기 붙여보면 이거 딱 금방 났지 않습니까? 사관. 예, 손바닥 법판 노궁년. 바람 대시, 한테 바람 내지 말하는 이게 중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발바닥 법판 용천년. 바람 내라는 얘기야. 육합품입니다. 그래서 이래 들어보고 군 장차들 이러다 물으면 바람 내서 바람 안 났다. 바람 안 났다. 더 해. 열심히 하죠. 이랬죠. 왜냐? 거의 다 그게 나니까. 그러니까 육합품은 일단 몸에 여섯 군데 바람을 확실히 내놓으면은 건강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중풍도 한 반 도면 갚고 예방이 아주 굉장히 좋고. 예. 그리고 아들이 보면 진짜 공부 잘해요. 집중력이 좋아지거든요. 정 집중이 딱 좋아지고 올라가는. 안길이 골든 좋아합니다. 그 집에 애들이 혼자 뭐 공부도 뭐 다 시켜봤거든. 저 애 다 시켰어요. 애들도 시켜고 손자 시켜 다 시켜봤는데 효과가 나요. 그리고 막 뭐 참 자살할 정도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애도 예, 이걸 읽어가지고 손바닥에 바람 팍 나보면요. 내 바람을 예발 질려래요. 고마워 시원하다. 고마워 아무 생각 없어. 손바닥 바람이 이게 10불할 결이거든요. 이 바람을 탁 내면은 마음이 적하죠. 그때 발바닥 바람 내면은 그는 이제 그 콩팥철이거든요. 그래서 그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거고 거기에 따라서 예 팔기맥 12경락 다 통하고 나중에 전신까지 다 통해요. 그래서 참 좋구나.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짧은 기간 해도 얻을 수가 있고 하다가 치워도 그거는 공부는 건강은 떨어지고 그것도 열심히 하면은 당구 시대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래 풍류도 제가 목적은 풍류도의 원형을 보완하는 겁니다. 딴 거 아니래요. 기록적으로 이것저것 다 봤죠. 그런데 아 이거 잘하면은 풍류도 원형이 살아나겠다. 첫째 풍류도 원형이 살아난 거는 그런 사람, 공부된 사람이면 사람이 나버려야 돼요. 그죠? 그럼 말이 무슨 소용이십니까? 실직도 사람이 나버리죠. 아, 삼선사례 신선이 신선이 나버려야지. 그럼 뭐 말하면 필요 없거든요. 실직은. 그래서, 현재까지는 진행형이니까, 이제, 예. 우리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 이 공부를 밝히면은, 제가 봤을 때는, 공부로서는, 나 자신을 천지 중심에서 와서 내 본맘 찾는 거예요. 나의 본맘 나와요. 지금 박사기 많이 받고 많이 하고 논리부터 따지고 하셨습니까? 이치 못 따지는데 딴 게 아니네. 그건 의식신의 그런 분별력입니다. 맞죠? 의식신의 분별력이래요. 그게 무슨 그건 아니거든요. 네. 내 본맘은 천심과 통한단 말입니다. 천심을 통하면 천리가 나와요. 천리가 다른 이치 원리치가 나왔을 때에 그게 진짜 그 이화로서 홍익도 되는 것이지 지금 뭐 말은 홍익이 뭘로 홍익할 거요? 뭐 병원부상 밥주문도 물론 홍익은 홍익이죠. 그거 가지고 지금 되십니까? 어림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화를 찾자 이 말입니다. 예. 피곤하셨죠? 그냥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홍주선 변양석 홍밥함 요한 원장님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홍주선